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49회차 서기본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청사 가운데 법보 또 승부의 초청, 그리고 부처님 오시는 길에 꽃과 향으로 단장하는 향화창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395페이지 가영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가영이라는 건 노래 가짜, 환영할 영자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행사 시 축가, 뭐 개송으로 찬탄하는 것인데, 요즘 비유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무슨 중요한 행사 시 축하음악, 축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걸 가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신단 말이죠. 그럼 양쪽으로 부처님을 환영하는 불자들이 향을 사르고 꽃가루를 뿌리죠. 그리고 향화청과 함께 노래나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환영하는 그 의식이 가영이에요. 그래서 가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불신 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원은 항부진 왕량자 계멸한 궁과일심 규명증명 시방세계 두루하는 거룩하신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 한결같이 중생구제 끊임 없는 광대완헌 다 먹고 가늠하기 쉽지 않은 바다 같은 깨달음에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부처님이 오시니까 노래로 찬탄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부처님의 바다 같은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원이 한량 없음에 머리 숙여 정례한다 하는 찬탄의 개송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손님 초청했는데 집에 문 앞에 다 왔어 그러면 쫓아나와서 아이고 어서 와 너무 고생했어요 맞이해 드리잖아. 그 행사여요. 다음 이제 헌좌 진언인데, 헌좌 진언은 뭐예요? 드릴 헌자 자리 잣자, 앉을 자리 마련해 준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하듯이 부처님께서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셨으니까 그 찾아주신 부처님과 제자들의 앉을 자리를 전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좌 진언이죠. 헌좌 진언 묘보리좌 승장엄 지불좌이 성정가 아금운좌 여겨 시자타 일시승불도 바라밋나야 사바하 옴 바라밋나야 사바하 옴 바라밋나야 사바하 훌륭하게 장엄되는 미묘한 이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 얻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드리오며 부처 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앉게 됐어요. 마련해 주면서 아,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법문을 통해서 저희도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금강과 같은 견고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다음에 이제 정근이에요. 뭐냐면 자리를 마련해 줘서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이 전부 앉아 있어요. 그럼 뭐 잠시 뭐 차도 타야 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정근을 하는데, 정근은 바로 뭐냐면 찬탄을 말하는 거죠. 마치
선거철에 후보자가 등장하면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 후원자들이 피켓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을 하지 않아요?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뭐 운동선수, 운동 경기 같은 때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 선호하는 선수가 나왔다. 그럼 뭐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홈런, 아무개 홈런. 뭐 이러지 않아요? 그게 일 정근이 이렇게 찬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자리에서 이제 앉으시니까 부처님 오신 데 대한 찬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정근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근을 하면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밤새도록 하는 경우 있어요. 기도터 가보면 밤새도록 하잖아요. 부처님 오실 때 잠깐 하는 건데, 아, 부처님이 법문하러 오셨는데 정근을 하고 찬탄을 밤새도록 하면 부처님 법문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아,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가요. 정근 끝날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하고 있어. 얼마나 우스운 일이어요. 그걸 모르고 시키는 분도 있고. 또 그거 하면 좋은 줄 알고 밤새도록 하는 분도 있어요. 정근은 다만 부처님께 대한 예의상의 찬탄일 뿐이에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근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화무영산불멸학수상존시 아본사석가 모니불석암 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 영원 불멸 부처 진리 학과 나무 의존하듯 중생들이 평안함을 인도하는 근본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석가모니 불석암 석가모니 불석암 모니 불석암 모니 불석암 모니 이렇게 하는데요. 영산불멸 학수상련 시아본사 석가모니라. 영산불 영축산에서 설하신 진리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진리가 멸하지 않는데 학수상전이 학과 소나무가 어떻게 돼? 공존하지 않아요. 소나무에 기생충이 있으면 학이 잡아먹고 학이 똥을 넣어서 기생충을 없애고 또 소나무는 학이 쉼터를 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쉼터이고 바로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살지만 부처님은 중생은 부처님의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만들고 간다. 그래서 학수상존 시아본사는 본래 근본 스승이어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그래서 정근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근이지. 이걸 많이 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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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 4일을 해보십시오. 따르겠다고 하는데 소원이 성취가 되겠는가? 제대로 알고 하셔요. 바른 진리 깨우쳐서 평안함 이루시고요. 서바 천일기도 천일보문 49회차 설교하겠습니다.